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친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예문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면요. 부모와 자식으로 나눠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식이 있어요. 도형을 그릴 건데, 원이라는 걸 그리고요.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원과 사각형은 자식 개념이 돼요. 그러면 원과 사각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도형이 되겠죠. 이 도형인데, 어떤 도형이든 뭘 갖고 있을까요? 예, 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판에 사각형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 이제 우리가 좌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모 클래스 개념이 되고요. 부모 클래스에는 X와 Y를 입력받는 초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원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초기자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init 해서 부모, 즉 포인트 클래스의 초기자, init을 호출함으로써 좌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원을 그리더라도 요걸 실행하면 원의 x와 y 좌표를 입력받고 원만의 독특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속성, 즉 r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을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각형도 당연히 부모인 좌표, 즉 포인트를 상속받고요. 그 부모의 초기자를 호출하죠. 그러면 부모를 호출하니까 X와 Y해가 사각형의 좌표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만의 속성 W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입력받죠. 자, 출력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출력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하는데요. 부모의 디스플레이는 일단 패스했어요. 근데 자식 쪽에서 디스플레이, 자식 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 하는데요. 재정의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디스플레이를 자식 쪽에서 재정의 하는데요. 출력 형태가 달라져요. 왜? 원은 원 나름대로 출력 형태가 달라지고요. 사각형은 사각형 나름대로 출력 형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원은 X, Y 좌표가 있고 반지름이 필요한 도형이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사각형이라고 찍고 X, Y 좌표도 있고 원과 다르게 반지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폭과 높이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다르게 이제 구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형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통적인 부모의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원을 만들고요. 이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사각형을 만들고요. 입력받을 때는 뭡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부모의 구현을 하고요. XY를 입력받게끔 하고, 그리고 자신의 초기자에서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속성, 원 같으면 반지름, 사각형 같으면 폭과 높이를 이렇게 따로 입력받죠. 출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이걸 재정의해서 원에 맞는 속성들만 출력하는 거죠. 원에 관련된 속성은 X, Y, 그 다음에 반지름. 사각형에 관련된 속성은 X, Y 좌표와 폭과 높이가 됩니다.
자, 요렇게 클래스를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def main. 자, 그러면 메인을 호출하죠. 여기서 시작이죠. 메인을 호출하면 먼저 리스트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리스트의 역할은 도형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어요. 원도 몇 개, 사각형도 몇 개. 물론 다른 도형도 담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일단 지금은 이해 위주의 예제이기 때문에 원과 사각형만을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while 해서 무한 루프를 걸었고요. 자, 요걸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형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사각형 1번을 선택하면 사각형을 입력받고, 2번을 선택하면 원을 입력받고, 3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도형들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4번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받았는 게 1이면 사각형 인스턴스죠. 사각형 클래스. 이 인스턴스를 실행하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요거를 실행하면 요 이니지 여기 초기자에서 슈퍼 하니까 XY 이게 먼저 뜨죠. XY가 뜨고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H에 대한 속성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 하나의 사각형을 리스트에 등록합니다. 하나의 도형을 리스트에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또뭐 사각형을 입력할 수도 있고 원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원을 입력했다고 보면 원에 관련된 인스턴스 호출하죠. 마찬가지로 부모 해서 XY 입력받고 원만의 속성 R을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각형을 입력받는 거고요. 2번은 원을 입력받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디스플레이하죠. 다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부모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자식께 출력된다 했죠. 이게 다형성인데요. 여기서 뭡니까? 원이면 이 i라는 요소가 원이면 원에 디스플레이를 호출하고요. 만약에 이 객체가 사각형이면 사각형에 관련된 요 디스플레이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리스트 안에 속해 있는 사각형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를 선택하게 되면 브레이크, 이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고요. 1, 2, 3, 4 이외의 것을 누르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해서 이제 요 문구를 띄웁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행했던 예문이죠. 제가 1번을 입력해서, 1번은 사각형이죠. 사각형이니까 X와 Y를 입력받고요. 사각형은 폭과 높이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에 의해서 두 번째 이렇게 뜨는데요. 또다시 이게 뜨면 이번에는 2번에서 원을 입력받습니다. 원을 입력받을 때 X, Y, 그 다음에 원만의 속성 R 해가 반지름까지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입력했던 거원 하나, 사각형 하나. 그러니까 사각형 정보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원의 정보를 출력합니다. 지금까지 리스트에 있는 도형들을 하나씩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이 프로그램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다른 예제인데요. 요거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호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가 있고요. 3번 고양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소리를 해요? 어흥거리죠. 개는 멍멍거리고요. 고양이는 야옹 개가 제가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갈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입력되는 예시 볼게요. 호돌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종류는 뭐예요? 요 1, 2, 3 중에
호랑이가 되고요. 이 호랑이는 나이가 8살이고요. 몸무게는 180kg이 됩니다. 소리는 어떻게 내요, 호랑이들은? 어흥.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은 땡치. 종류는 개. 나이는 4살, 몸무게 8kg, 소리는 멍멍.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 미미. 고양이, 나이 3살, 몸무게 2kg, 그 다음에 소리 야옹.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애니멀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동물인데요. 공통적인 특징 보면요. 여기 동물마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죠. 동물마다 뭐가 있어요? 나이가 있고요. 동물마다 뭐 몸무게가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동물의 종류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는 찍어내요. 뭐를 찍어냅니까? 동물의 이름, 동물의 종류, 그 다음에 동물의 나이, 그 다음에 동물의 몸무게.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동물마다 소리를 다르게 내죠. 멍멍, 어흥 이런 소리를 다르게 내요. 그러면 이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에는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설계를 하고요. 밑에는 이제 호랑이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호랑이만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 즉 D네임 같으면 우리가 클래스 변수죠. 클래스 변수에 호랑이. 모든 호랑이들은 이 타이거라는 클래스는 뭐예요? 동물명이 전부 호랑이라는 거죠. 모든 타이거 클래스들은 이름을 호랑이라고 갖는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건 사운드 메서드인데요. 어흥이라고, 모든 호랑이들은 어흥이라고 소리를 내죠. 그래서 타이거만이 갖고 있는 성질을 따로 타이거 클래스에 정의를 했고요. 독이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변수에 개라는 이름을 주고요. 어떤 개든 멍멍이라고 짓는다 해서 이 사운드 메서드에 멍멍을 이렇게 표기했고요.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변수 이름이 고양이고요. 소리는 야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스턴스를 만드냐면요. 애니멀 뭐예요? 이 전체의 포괄적인 개념. 애니멀이죠. 부모. 부모고요. 첫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몸무게. 이 부분, 요 인스턴스가 되죠. 그죠? 인스턴스 안에, 애니멀 인스턴스 안에 또 하부 인스턴스, 타이거라는 인스턴스가 들어가요. 어떤 종류가 들어간다고요? 타이거라는 클래스 형태의 인스턴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랑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호랑이 클래스가 여기 등록이 돼요. 두 번째 객체는 땡치리, 그 다음에 나이가 4살이 되고요. 몸무게 8kg, 이번에 독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미, 3살, 2kg, 캣, 고양이라는 인스턴스고요. 마찬가지로 호랑이, 이름 이번에는 호순이죠. 나이는 뭐 7살이고 몸무게 120kg, 또 호랑이 인스턴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 동물에 대한 정보가 찍히는데 이름, 종류, 나이, 몸무게, 그 다음에 호출하죠. 각각 뭡니까? 종별로 사운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좀 전하고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이거는 부모 클래스,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에
상속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모 클래스를 만들고요. 공통적인 요소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이름, 어떤 동물이든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동물이든 나이, 어떤 동물이든 몸무게를 갖게 돼요. 이 공통적인 요소를 먼저 뽑아가 먼저 애니멀 클래스에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클래스가 자식이 되죠. 애니멀을 상속받고 타이거만의 어떤 특징. 클래스 네임이 호랑이다. 물론 초기자는 뭡니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부모로 가서 먼저 실행을 하죠.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때 그 동물의 이름, 그 다음에 종류, 나이, 몸무게, 그 다음에 소리를 호출하게 되죠. 그 동물의 소리를 호출하게 되는데 셀프, 자기 자신이니까 소리가 뭡니까? 으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변수에 우리가 개라고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자의 슈퍼, 그 다음에 이니트가 부모의 이제 초기자를 호출해서 공통적인 부분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를 먼저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는 관련된 뭐 동물의 이름, 종류, 나이, 몸무게,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리 야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타이거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이름 호랑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이 8살, 그 다음에 몸무게 180. 그게 좀 전하고 다른 게 뭡니까? 호랑이는 호랑이 클래스로 생성한 거고요. 개 같은 경우는 개 클래스, 독이라는 클래스 형태의 인스턴스를 사용한 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캣이라는 고양이가 되겠죠. 캣, 그 고양이 형태의 인스턴스로 미미를 이렇게 등록한 거고요. 타이거 인스턴스로 호랑이를 또 등록한 겁니다. 호순이. 그래서 각각 디스플레이를 하면 거기에 맞는,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거 같은 경우는 타이거의 디스플레이가 호출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독 같은 경우는 독의 디스플레이가 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동물에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호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와 뒤에 예제를 이렇게 찬찬히 비교하면서 살펴보며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다형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코딩을 해보고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